사람들이 잠 못 드는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전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여태까지 몇 곡을 만든 걸까? 몇백 곡은 되지? 제일 힘든 게 계속 할 말이 있는 거. 한 말이 할 말보다 더 많은 거잖아. 지금 앨범 할 때마다 그게 고민이지. 했던 말 많고, 했던 컨셉, 했던 스타일, 했던 비트, 필터가 계속 늘어나니까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지. I'm sleeping since all 또 밤새 뒤척이고 있다. 불안한 생각들과 후회들이 내 방 안에 모여든다. 이게 다행인 건가?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니까 할 얘기를 계속 세상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것 같아. 야, 술이 달다는 얘기가 근데 뭐야? 유래가 뭐야? 반어법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술이 달라는 거지? 아니, 술이 인생이 씁쓸하니까 술을 먹어야만 견딜 수 있는 그치? 상태를 얘기할 때 습관이 되나 술로 소독하지 매일 밤 이것만 가지는 게 아니야 너만 알던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누굴 이렇게 사랑하다가 뜻대로 잘 안 됐을 때 버림을 받든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 본능인가 봐 자기 자신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예 망가뜨려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스스로가. 널 지우다 내가 지워질 것 같아 다른 차갑고 오늘따 술이 달다 지붕이 불 붙은 걸 때처럼 It's not your fault 우울증이라는 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 나도 없는 줄 알고 검사를 받았다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엔 듣고 나도 무슨 소리지? 말이 되나? 내가? 내 인생이 이제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거에만 거의 항상 매진하는 편이잖아 우리 뒤에는 가족들은 항상 그래. 지켜만 보고 있는 거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도 빨리 하고 갈게 You are? 빨리 하고 갈게 I love you so much, bye I love you 얼마 전에 내가 그 뭐냐 내 방에 우리 CD들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1집부터 막 테이프도 있고 방 청소하다가 그거 열고 뭐 넣으면서 그걸 딱 보고 한참 동안 그걸 보고 있었어 이러고 나의 16년이 이만한 공간 안에 다 들어가 그게 되게 이상하더라고 막 누군가에게는 박수 받을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뭐 영광의 일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 조그만 공간 안에 다 들어가
volume way up on my phone, next to my head on the floor. 내일을 기대하게 해주는 힘,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행복인 것 같아. 내가 그래서 항상 작업 안 되는 날 있지. 하루 종일 작업하다가 아무것도 안 나온 날 마지막에는 진짜 미치겠다 이런 다음에 코드든 스케치든 뭐 아이디어든 뭐든 간에 조그만 뭘 하나 해놓고 작업실에 있는 전원을 꺼. 내일 나올 수밖에 이게 없다. 내일 나를 지탱하는 힘이야.